MBC.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하여튼 지난주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판결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제12 민사부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이른바 그 발언 관련한 MBC 보도에 대해서 외교부가 신청한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사실 소송 과정에서 실제 윤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네. 음성 감정을 한다고 해도 명확히 판독 불가라고 나왔고 네. 당사자들도 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다라고 특정을 하지 않았어요. 외교부도 뭐 이전에 뭐 날리면 얘기하고 그랬는데 소송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실제 발언이 이겁니다라고 특정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MBC 보도 허위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근데 정정 보도문에는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실제 판결문 곳곳에도 실제 발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막상 정정 보도는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런 표현을 써서 네. 많이 논란이 됐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즉각 항소를 했고 저희 노동조합도 아니 정답이 없는 오답이 가능하냐 네. 정답이 있어요 이거 아니다 오답이 있는데 정답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MBC 보도 그냥 오답이라고 할 수 있나 네. 그래서 상당히 권력의 기운 판결이다 이런 성명을 내고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저도 판결문을 봤는데 네. 더 이렇게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판결문의 주요 내용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발언 장소 시간 배경 이러한 것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판결문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MC 뭐 틀렸다 이런 거죠. 이게 정말 납득하기 힘든 말인데요. 말도 안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지 그분이 대통령께서 그런 공개를 하면서 네? 외교부 장관도 그렇게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MC는 틀렸어. 이게 판결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게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한 것인데요. 상당히 납득하기 너무 힘들다. 네. 이 부분이 좀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맥락이 말할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뉴스 밸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뉴스가 된 이유는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뉴스를 잡은 것인데 네. 이게 판결문에는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보통 이렇게 정정보도 청구를 하게 되면 뭐가 틀렸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청구한 사람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교부가 MBC 보다 뭐가 틀렸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재판부는 뭔가 과학적 사실에 대한 판결, 뭐 광우병 관련 판결까지 해서 이게 사실 무슨 광우병 수준의 과학적인 이게 오갈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걸 들었고 들린 대로 그냥 보도한 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어떤 판결로 좀 더 복잡한 판결인양 만들어 버리면서 네. 입증 책임을 보도한 쪽도 같이 뭔가 반반씩 져야 된다. 약간 이런 논조로 해가면서 네. 이제 판결이 좀 나온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계속 그날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입장도 내고 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대통령실에 그 물어봤거든요. 그럼 대통령 실제 발언이 뭐냐? 네. 그날도 대통령실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 보도를 인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했던 그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다 했더니 네. 그 모든 걸 포함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동문서답식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사실 이게 너무 좀 안타까워. 이게 과학적인 게 필요합니까? 논리적인 게 필요합니까? 귀만 들리면은 가능한 문제인데. 그 모든 게 요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리고 저는 전문가가 판독 불가라고 얘기한 것도 이분 직업을 내려놔야 돼요. 이거 너무 심각하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지 어떻게 판독 불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음성 분석이라는 게 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전문가니까 뭐 법원이 받아들여서 감정한 사람이니까 근데 어찌 판독 불가인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졌다 이렇게 정정보도를 하라고 한다는 게 그 우리가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예전에 이제 무슨 저기 좀 형사 사건 일어나는 현장에 네. DNA 같은 것들은 이제 기술이 발달하지 네. 못해서 네. 그 유죄를 네. 입증하지 네.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시간이 흘러서 네. 우리 기술의 발전과 이게 무슨 기술의 발전까지 필요해요. 분명히 밝혀질 거다. 역사가 아마 심판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 이 정도 기술이면 아마 하반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네. 자, 정정보도를 해야 되는 MBC. 이 판결이 미치 언론계의 영향도 궁금합니다. 네. 네. 뭐 일단 그
이러한 부분을 입증 책임을 이제 언론인에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증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바로 기자 개인한테 가겠죠. 이제 그래서 비판 언론에 대한 위축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미 자기 검열이고 위축 보도는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지금 시대가.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관행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증가해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향후 미칠 어떤 영향은 비판 언론의 역할이 더 커졌다. 그리고 이제 비판 언론들이 이러한 판결과 사법적인 어떤 부당함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언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론계 자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과 이제 비판 언론의 책임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이 판결과 MBC로 보면은 지금 뭐 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네. 이제 방통심의가 이걸 심의를 하다가 이제 판결 결과를 보겠다고 약간 보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인데 확정 판결도 아니고 이제 대법까지 가야 이제 확정이 되고 그때 정정 보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 이제 패소를 하면. 네. 근데 이제 방통심의가 지금 1심 판결만 갖고 중징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고 당장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쪽으로 방통심의가 중징계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관련해서 경찰 수사도 약간 그냥 결론을 안 내리고 지금 계속 뭉개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재판 결과로 인해서 경찰 수사가 좀 다시 재개돼서 뭔가 MBC에 대한 공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네. 전 하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MBC가 처음에 보도할 때 대통령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을 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게 되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재판 과정에서 이 새끼들이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이거는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판결문에도 그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XX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다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는 음성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이건 왜 사과 안 하죠? 그리고 비속어 논란이라고 우리가 했던 건 쪽팔려서였거든요. 그 쪽팔려서도 다 감정이 돼요. 그 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건 확인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음성 네. 감정을 통해서도. 근데 대통령실은 이런 거는 싹 빼고 바이든이냐 아니냐만 갖고 MBC 보도가 허위다라고 지금 프레임을 짜서 그렇게 쭉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상당히 문제다. 만약에 대법까지 가가지고 정정 보도를 요구합니다. 네. 근데 MBC에서 정정 보도 안 하면 받게 되는 그러면 이제 아마 법원 판결에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서 언제 더 이제 만약에 보도를 안 하면 뭐 하루당 뭐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강제금이 붙어요. 그럼 그냥 작게 해버리면 안 돼요? 아니 뭐 그 형식까지 고지를 해서 뭐 뉴스에서 네. 어디에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자괴감. 판결문 앞에 보면은 어떻게 방송을 해라고 네. 이렇게 문구가 딱 정해져 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정정 법원이 얘기한 정정 보도문에 바이든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다 이렇게 써 있어서 지금 문제라는 거거든요.